사면안동이 잘 잡아주세요. 진짜 잘 잡고 있어요. 증명은 없나요? 아, 자체 발광. 자체 발. 아, 근데 지금 뒤에 백광, 백광, 역광이 되게 잘 나오고 있어. 스마일. 질문 중에 첫 번째는 강예원에게 결혼이란? 되게 멋있게 이렇게 잡아야지. 강예원에게 결혼이란 끝없는 여행. 이혼하면 안 되잖아. 결혼할 거면 끝이 없지. 끝없는 여행. 여행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소소한 일상 안에서는 또 무슨 질문? 그러면 강예원에게 오민석이란? 와, 어떡하지? 아, 재밌다. 여기 재밌다.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존재? 미쳐버리겠다. 이런 거 안 어울린다, 정말. 그래. 아, 진짜? 아, 좀 되게 좋았어, 근데. 5층이란? 어때? 오늘 내가 5층을 못 올랐잖아. 남편이 어머니잖아. 난 이거는 남편이 도와야 되고. 나는 오늘은. 너 층계를 안 밟게 할 거야. 정말? 5층 층계를 안 밟게 할 거야. 집에 사는 동안 내내? 이 집에 가둬둘 거야. 농담이고. 힘이 닿는 한. 아, 근데 아까 업고 올라왔을 때 안정감 있었어. 아, 근데 가벼워. 너가 가벼웠어. 되게 편했어. 가벼웠어. 너미 안녕. 저기서 껌을 맛있게 씹고 있는 아이는 이번에 우리 딸 오롬이라고 합니다. 오롬. 로미야 인사해. 로미. 인사해. 그치. 역시 카메라. 카메라 우리 이렇게는 이 작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술성 있는 와이프를 얻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그래, 나도 똑같은 질문을 하겠어. 강예원에게, 아, 강예원이 아니구나. 오민석에게 강예원이란? 그게 제일 궁금해. 오민서의 강예원이라 순서 바뀐 것 같은데. 궁금해. 그걸 먼저 얘기해. 내가 궁금한 거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특별한 존재? 어떻게? 어떻게? 얼마나? 공진당 같은 존재. 장난해? 아니, 내가 되게 나는 되게 아직. 그래서 공진당 같은 존재. 괜찮아, 마음에 들었어. 네, 여기서 한번 질문. 오민석에게 우결이란? 선물 같아. 선물. 나에게 약간 내 일생에 누군가를 만나서 또 가상이지만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많은 경험들을 해주게 하는. 같아서 되게 좋은 선물? 덥지? 오민석에게 덥지? 결혼이란? 나의 결혼이란? 내려가면서 얘기할까? 그럴까? 네. 자, 오민석에게 결혼은 무엇인가요? 결혼은요? 아무튼 그래서 결혼. 오민석에게 결혼이란? 오민석에게 결혼이란? 결혼이란? 네. 결혼은 인생의 전환점이자 시작인 것 같아. 또 다른 시작? 예! 얘기해, 와이프. 내가 얘기해? 응.
일단 오예 커플 저희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예쁘게 만나고 있으니까요. 네, 사랑해주세요. 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결혼 생활 잘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